There's something in my eyes. I cannot see your lies. You think that I'm surprised. Fall back into your traps. Tell me your eyes. Don't you think it's time for something else?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데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뉴스핀 박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대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이곳 대구를 한껏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의원님은 과연 누구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아, 더워. 네, 저는 지금 대구 북구에 위치해 있는 명봉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 맨발 걷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의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대구까지 여기까지 오셔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의원님 카메라 보시고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명봉산이 있는 대구 북구의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를 오늘 제일 첫 오프닝 장소로 여기 명봉산으로 불러주셨는데 여기가 맨발 걷기 명소로 좀 요즘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맨발로 걷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이게 뭐 네.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실제 또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맨발로 걷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맨발로 걷기 좋은 장소 중에 진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 우리 명봉산 맨발 산책로입니다. 맨발 산책로. 제가 이 인터뷰를 찍으면서 여러 지역을 좀 다녀봤지만 신발 벗고 걷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랑 오늘은 한번 신발 벗고 제대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최초 발공개 아닐까요? 맨발 공개? 걷기 전에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맨발 걷기 이렇게 명소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네.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맨발 걷기 길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었어요.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뭐예요? 황토볼이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 길 조성한 그 맨발 산책길보다는 오히려 실제 그냥 있는 자연 상태 이대로의 그쵸, 이게, 길을 네. 훨씬 더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많고 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좀 보완하면서 기존에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에 지금 맨발 걷기 들어오는 길은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하고 중입니다. 오! 이상해! 이거 생각보다 신기한 촉감인데요? 와! 여기는 황토 볼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황토 자체를 이렇게 저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도 또 있더라고요. 와, 어머님, 근데 이거 아픈데요? 이게 지압이 되네요.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것들이 좀 쓸려져 나가기 때문에 네네. 관리하는데 조금 그 애로가 있다는 게 하나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좋은데 다름이 제가 얘기 좀 해. 야, 말씀하세요.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있잖아요. 전에는 황토만 있었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막 똑같이 오니까 같이 하죠. 다리 막 찔려요. 비가 오면 이제 쓰레기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나간데다가 보완을 해야지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지금 그 고민들을 좀 하루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이렇게 산책로 주말에 나오고 하시면 확실히 지역 주민분들이 의원님 막 이렇게 밝게 맞아주시면서 또 지역 뭐 민원도 넣고 하시네요 이렇게. 오늘도 오전에 여기 말고 다른 네. 또 그저 맨발 그게 좋은 서리지라고 있는데 거기 갔다 왔었는데 서리지요? 예, 거기도 네. 한 2시간 가까이 걷는 동안 한 민원 한 10대까지 이렇게 엄청 쏟아지네요. 이제 이쪽 한번 올라가 네네네. 보시죠. 더럽고 감쪽이 훨씬 좋죠 이게. 그러네요 오늘. 감쪽이 근데 이 정도 좋은 토지 있는 산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이건 진짜 정말 여기 진짜 촉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번 이렇게 이제 또 맛을 들이면은 그다음부터 신발 신고 못 끊는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의원님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싱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 어싱이 이제 얼스 해가지고 합성어인데 이 접지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산책 그 이상의 의미인 거죠. 흙을 자기가 느낀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또 문화 얘기를 하면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 거리 하면서 사람들이 문풍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 어떤 거리인지 좀 설명을 미리 좀 해주세요, 오늘. 예, 우리 지역에 이태원길이 있어요. 아, 그 이태원 하면은 사실 그 서울의 그 이태원 이렇게 그렇죠. 떠올리는데 다른 이태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태원길 왜 이태원길이 대구에 있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유명한 우리 그 현대 그 소설가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 북구에서 예. 태생이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을 좀 기리는 측면에서 이태원 그 문학관 그 문학관도 조성을 하고 그 제일 우리 저 북구 지역의 도심인데 거기에 이제 길 하나를 이태원길을 조성해서 예쁘게 좀 꾸며놓고 있어요. 이태원길. 예. 거기 약간 가보고 싶은 근데 원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태원길로 한번 저랑 그렇죠. 가보실까요? 거기가 진짜 보면 젊은이들의 네. 핫플레이스인데 핫플레이스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저는 젊은이니까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이태원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지금 대구 지하철 3호선에 위치한 팔거역 인근에 있는 칠곡삼지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의원님 말로는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의원님 이곳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외곽지역 북구에 위치하고 네. 있지만 인근에 이제 저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칠곡삼지구라 하고는 이 지역에 네.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젊은층들이 가장 많이 오는 거리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낮 시간입니다만 밤 시간이 되면 더 핫해지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죠. 오늘 기준 촬영 기준으로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불토의 성지가 되는 그런 핫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불토를 즐기러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설가 이태원의 길이는 거리인 이태원 거리를 좀 저희가 구경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태원 문학관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 북구 문화재단 쪽에서 이제 설립을 한 걸로 아는데 이쪽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머니?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시원해. 보시면은 네. 그때 초판 객사 책들하고 그러네요. 보리가 관련된 것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실제 상영됐던 네, 그런 영상들 당시. 자료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당시 지상파에서 상영이 됐죠. 지상파에 상영이 됐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 이렇게 주연을 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친필도 이렇게 직접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전시가 되어 있네요. 제일 유명한 것이 사실은 장편소설, 아까 이렇게 객사와 객사. 낙동강. 낙동강. 네. 오늘 여기 의자에 앉아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소설가 이태원 선생님과 함께 제가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좋죠. 네. 앨범과 펜 옛날에 전부 다 담배를 피우시면서 아시는 지퍼라이터. 지퍼라이터. 나침반도 갖고 있네요. 그렇죠. 많이들 그러니까 사진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 진짜 살아계셨을 때 그 유년 시절의 사진까지 같이 다. 어디 쪽으로 걸어봐야 돼요, 언니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뭐 그죠?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성수입니다. 예, 반가워요. 둘이 데이트하시는 거다, 그죠? 우리 저, 이 지역이 이태원길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차. 그 이태원길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되게 젊음이 넘치는 거. 그렇지, 그죠? 돌아다니는 사람들 연령층으로 따져봤을 때는 동성로보다 이게 더 핫하고 더 젊은 층이지 많이 다니죠, 그죠? 동성로는 이제 지는 지는 여기 뜨는 태양 네 여기가 뜨는 태양 확실한 태양 다 감사합니다 오늘 멘트 바꿨어요 작가들 감성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훨씬 감사합니다 예. 슬슬 이제 젊은 친구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오 여기가 광장 여기 이제 문화예술공연을 아까 문화재단에서 이태원길로 갈려야지 막 네.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 여기서 많이 해요 보면은 아 여기서도 아니 근데 여기가 주말에는 그러면은 이제 막 밤에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그렇죠, 공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또 버스킹 공연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네. 문화재단에서 하는 코로나 예술 활동 이런 것도 봄 가을로는 코로나 전에는 많이 했고 앞으로 여기서 많이 좀 이루어지죠 무대를 설치해서 둘, 셋, 이태원 길 화이팅!
과거에 이제 극장에서 개봉했던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OTT를 통해서 개봉하는 쪽에 흥행이나 이게 또 수익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좌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저 독점적으로 OTT의 이제 지위가 이게 좀 그 광화 좀 이렇게 세지면서 전체적인 생태계 자체가 좀 무너질 그 걱정이 많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체로 이제 K-콘텐츠 특히 애니메이션 이런 데 대한 지원은 연진기금, 영화진흥기금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영화 관람객이 급격하게 이제 좀 감소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의 재원이 이제 줄어들었고 기금 재원이 줄어드니까 사업들이 또 이렇게 좀 축소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뭐 K-드라마 중에서는 작년에 했던 거 세 번째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 송중기 세 번째 막내 아들이 보면은 웹툰, 웹소설 그쵸, 그게 그리고 또 원작으로, 네. 그리고 드라마 네. 지금은 또 아예 그냥 또 이제 책으로까지 다 나와 있단 네,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웹툰, 드라마 그리고 소설까지 다 봤어요 진짜요? 전부 다 각각 비교해 가면서 시간이 되세요? 아니 잠을 줄이시는 건가요? 잠을 좀 줄이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